팔레트라서 그걸 살리고 싶었어요. 아, 아니에요. 한번 조금 보여드릴까요? 네. 이걸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팔레트 같죠? 그래서 그게 조금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가장 가까운 지인 중에 유인나 씨만 하더라도 예쁜데 그냥 일반적인 사이즈로 만들어주면 안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또 앨범을 수집하시는 분들께는 그런 그 규격도 다 중요하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안 예쁘다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만들어야만 했어요. 팔레트이기 때문에 이 모양을 살리고 싶었어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팔레트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아, 이거 마이크가 없으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넘기면서 볼수 있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개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앨범을 보시면은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착 열면 이렇게 CD와 물감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 포토카드!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예쁜가요? 아, 진짜 이거 디자인이랑 이런 것도 진짜 많이 고민해서 만들었어요. 그쵸? 양손으로 잠깐 넣을게요. 그러면 넣는 동안 여러분끼리 수다 타임, 잡담 타임. 계속 소리를 만들어주세요. 제가 민망하지 않도록. 자, 시작! 됐습니다.